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채, 현미밥 이게 당뇨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렇죠. 안 되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오히려 현미, 야채 때문에 당뇨가 올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한테 맞는 야채가 있겠죠. 네. 그러면 그것을 분비할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는 음식들을 먹어줘야 되는데 그걸 안 먹고 내용물만 나오라고 하니 안 나오죠. 닭한테 모이 안 주고 닭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 그 책에서 이제 당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네. 요즘 당뇨 때문에 고생하면 많잖아요. 네네. 옛날에 성인병을 했는데 요즘은 네. 소아당뇨도 많고 그 연령대도 확 젊어진 것 같아요. 그 100일이면 당뇨도 낫는 방법이 있다. 아, 100일 안 걸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은 당뇨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작년 그 3월인가요? 그때쯤에 아마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아는데 그 당뇨 의사분들이 그 협회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발표를 했는데 그 600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한 1200만? 네, 뭐 한 1000만 내외. 네, 1000만 내외죠. 네. 근데 60%가 당뇨라는 거예요. 네. 서울시 내의 인구의 60%. 야,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엄청나죠. 거기다가 플러스 전국 단위의 경계성 당뇨라고 하죠. 당뇨냐 아니냐를 왔다 갔다 하시는 경계성 당뇨들이 있어요. 그 경계성 당뇨들이 1,400만 플러스 하면 몇 명? 2,000만 명. 예, 2,000만 명. 그러면 거의 둘 중 한 명인데요. 네, 그렇죠. 전국 국민의 40%가 지금 당뇨예요. 그런데 네. 이게 문제가 더 심각한 거는 소아 청소년, 청년 당뇨가 급증을 하고 있고 최근에 뉴스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교육청에서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인슐린 꽂는 애들이 많아지니까 왕따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 무슨 약쟁이라고 막 놀리고 그런데요. 그래서 인식 변화를 위해서 옛날 장애인 인식 변화 교육하듯이 지금 당뇨 환자 인식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교사며 학생들한테. 그러면 그 숫자가 적을 때 교육할까요? 많으니까 교육할까요? 많으니까 하는 거죠. 그렇죠. 최근에 서울교육청에서 그런 교육을 할 정도로 당뇨의 아이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안 건강해서 그랬을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무슨 얘기냐면 자 당뇨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고 대폭적으로 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상승 곡선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병원이나 이런 데서 고치고 있다는 말일까요? 못 고친다는 말일까요?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네,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관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가지 않게 약으로 누르거나 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고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못 고칠까요? 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음식의 문제라는 거죠. 혼탁함, 먹거리의 문제로 인해서 온 병이잖아요. 네. 옛날에는 임금만 있던 병입니다. 잘 먹는 사람만 걸리는 병이에요. 그러면 지금 영양 과잉의 시대라고 해요. 혼탁과 먹거리, 우리 먹방 많이 하잖아요. 네. 유튜브에도 많잖아요. 네. 막 먹고, 네. 예, 막 그냥 과잉하게 먹고, 막 그다음에 먹거리 소개 많이 하잖아요. 네. 이렇게 만들어 먹어라, 저렇게 먹어라, 막 자극적인 음식들 막 그런 거에 우리가 노출돼 있어서 그런 걸 막 시범적으로 하기도 하고 경험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 막 또 먹거리 소개를 해서 막 쫓아가서 먹기도 하고 맛집 탐방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다양한 먹거리에 대한 홍보가 되어 있어요. 그거를 엄청나게 먹습니다. 그러면 배설 또는 소화 분해 흡수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고스란히 질환으로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당뇨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당뇨라는 게 1형 당뇨는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는 겁니다. 2형 당뇨는 세포로 당뇨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네. 자, 왜 이 원인이 생겼을까요? 1형 당뇨? 자, 인슐린을 분비하려고 해도 물질이 있어야 분비를 해요. 네. 물기가 없으면 침도 안 나오고 눈물도 안 나오듯이 이 인슐린이 분비되려면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근데 재료의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인슐린 분비 재료의 음식을 먹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왜 안 나오는지 공통점을 찾아냈어요. 그게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재료가 되는 음식을 먹지 않더라고요. 애들이. 대표적인 게 야채입니다. 야채 안 먹는 아이들이 그걸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야채를 먹어야 되는 것도 종류가 다르겠죠. 야채도 이런 야채 저런 야채가 있듯이 얘한테 맞는 야채가 있겠죠. 네. 그러면 그것을 분비할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는 음식들을 먹어줘야 되는데 그걸 안 먹고 내용물만 나오라고 하니 안 나오죠. 닭한테 모이 안 주고 닭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2형 당뇨는 자 인슐린이 세포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세포가 찌꺼기가 잔뜩 쌓여 있어요. 몸살이나 열을 내가지고 물로 이걸 씻어냈어야 되는데 씻어내지 않고 계속 고착화되고 약으로 눌러놓으니까 세포에 찌꺼기가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당이 들어가서 연소할 균형이 없네. 그러니까 겉돌다가 나가요. 그게 당뇨잖아요. 예, 이 당이 들어올 때
중간에서 이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인자가 있어요. 그게 음식이죠. 어떤 특정 물질들이 있잖아요. 그게 제3의 당뇨라고 제가 명명하고 있는데 음식에 의해서 방해되는 당뇨도 있어요. 아, 이것도 세포도 이상이 없고 당도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서 음식이 방해하는 거죠. 어떻게 방해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내가 여러 가지 음식을 먹었는데 특정 음식에 의해서 설사를 일으켰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그러면 다른 음식도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만 설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요 작은 것 때문에 다 설사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이런 현상 때문에 지금 당뇨 환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음식을 자기한테 안 맞는 음식이나 또는 당뇨를 유발하게 되는 조건을 만드는 음식들을 계속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데려오고 싶은데 당뇨가 굉장히 좋아지신 분이 있거든요. 네. 저하고 이제 유튜브로 나간 다음에 상담을 와가지고 그분은 뭐 한 두 주 걸렸나요? 뭐 2,300대 지금 한 140대 이하로 떨어졌어요. 근데 순식간에 떨어졌어요. 이분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을 딱 구분하고 나서 일주일도 안 걸리는데 막 팍팍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너무 좋아진 거예요, 건강이. 네. 그러니까 살 것 같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분은 야채를 먹고 온 당뇨거든요. 그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아주 진짜 100% 철저하게 하신 분이에요. 근데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완전 쇠약해져서 정말 생활이 안 될 정도로. 그런데 지금은 막 일하러 다니세요.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 몸 좀 좋아졌다고 무리하시면 문제가 생기니까 좀 무리는 하지 마시라고 하긴 했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채, 현미밥 이게 당뇨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렇죠. 안 되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오히려 현미, 야채 때문에 당뇨가 올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현미라 그런 야채식을 했을 때 당뇨가 그러면 개선이 됐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도움이 안 됐다는 거죠. 그걸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역발상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 역발상을 좀 어느 정도 하셔야 돼요. 왜 내가 몇 년 동안 아니면 수많은 세월 동안 아니면 장기간 어떠한 특정한 방법을 썼는데 질병이 해결이 안 돼요. 그 방법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방법을 계속 그걸 합니다. 고집스럽게 해요. 그런데 해결은 안 나요. 그런데 거기에 시간과 노력과 돈을 쓰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 우리가 먹는 음식도 나한테 안 맞는 음식은 내가 돈을 주고 먹은 거잖아요. 네. 돈을 주고 몸을 버린 거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근데 약도 똑같은 거예요. 나한테 안 맞는 약을 먹으면 돈을 주고 더 악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똑똑하게 공부하고 익히고 알아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는 방법이 없다. 누가 이렇게 한다더라. 이렇게 하다더라. 그냥 매달려서 거기에만 그냥 올인하다 보니까 10년, 20년씩 똑같은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당뇨를 45년 시달리신 분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분도 똑같아요. 다른 분이 그렇게 하더라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면 만약에 효과가 있었다면 개선이 됐어야죠. 나아졌어야죠. 예, 이런 분들은 대부분 그런 문제에 시달린 거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방법이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가 안 될 때, 해결이 안 될 때는 그 방법이 안 맞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